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작가 몰리에르의 원작 공연 스카팽이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자폐 또는 발달장애, 노약자와 어린이 등 공연 환경에 민감해 관람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빛, 소리 등의 자극을 완화하고 관람 중 자유롭게 입장 퇴장할 수 있는 열린 객석으로 운영하는데요. 특히 음성 해설, 한글 자막 등을 비롯해 청각장애가 있는 관객을 위한 그림자 수어로 공연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국립극단의 스카팽 공연 소식 김은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연기하는 무대 위 배우들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배우들의 대사, 움직임, 동선을 모두 고려해 수어 통역을 진행하는 그림자 수어 통역. 국립극단은 소외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관람 장벽을 낮추고자 그림자 수어 통역과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일단 배우와 수어 통역사가 가능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의 연기와 소리와 모습과 또 수어 통역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농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고요. 청각장애인들이 극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사들은 극의 일부가 됩니다. 또 자신이 맡은 역할의 배우와 하나가 되어 호흡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배우들의 대사, 느낌, 이런 호흡들이 얼마만큼 농인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관람의 장벽을 낮추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온 국립극단은 이번 공연에 그림자 수어 이외에도 음성 해설, 한글 자막, 이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근성 회차를 더 선호하시는 관객분들도 있을 만큼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전회차 릴렉스드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열린 객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발달장애인,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각이 경직된 여건에서 공연 관람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위해 극장의 환경을 조절한 공연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공연과 달리 공연 중간에도 자유로운 입퇴장이 가능하고 관객이 소리를 내거나 좌석 내에서 몸을 뒤척여 움직일 경우에도 제지를 최소화하며 극장 환경에 관객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객석 입장 시간도 앞당깁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관객들을 찾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시도들 중에서도 좀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벽 없는 공연을 지향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극단의 스카팽 공연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접근성 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